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뱀띠분들, 이분들은 11월, 12월 요때만 조심하시면 돼요. 아, 1월도 있구나. 정월달. 요때만 조심하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마음껏 펼치세요. 움직이세요. 그러다 보면 괜찮아요. 이분들, 이 뱀띠분들 여지껏 많이 힘드셨어요. 진짜로 이 뱀띠분들이 오셨던 그 길이 아주 성공을 하신 분들은 크게 성공을 하셨고,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정말 막 열심히 이루고 오셨단 말이야. 그러나 올해는 해운 자체도 그렇고 삼재라 그래도 나쁘질 않아요. 제가 말씀드렸던 11월, 12월, 정월달 요 달 세 달만 딱 조심을 하시면 괜찮겠다. 사업도 괜찮아요. 뭐 투자도 괜찮고.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투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내 앉은 자리에서 조금 눈을 조금만 위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다. 의기소침하실 거 없고 또 자신감 잃으실 것도 없어요. 도약을 할 수 있고 또 삼재라 그래서 막 파란만 있고 이러질 않아요. 근데 이 뱀띠분들이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때가 관제가 같이 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. 하셔야 되고 나이대로 좀 틀리시겠지만 5월, 6월, 8월 4, 5, 6, 8 요 때는 뭐 귀인도 들어오시고 또 내가 그냥 안전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내 무릎을 칠 일도 있어요. 옳다구나 하고 그래서 좋은 일로 나갈 수 있는 내 발등 내가 찍는 게 아니고 내 무릎을 옳다구나 그러고 치는 거예요. 이러고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. 일어나시면 그냥 바로 달려나가세요.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동안 이 뱀띠분들이 직장 잡기도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가서 오래 버티고 계시지도 못하고 또 내가 싫어서 타인으로 인해서 이런 직장으로 이르신 분들도 많으시고 직장 얻기도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 올해는 직장이 안정도 돼요. 안정도 되고 하니까 어디에 이렇게 뭐 서류를 넣든 시험을 보든 시험 합격운도 있거든요. 올해는. 그리고 뱀띠분들 애정운 좋아요. 혼인문서라 그러죠. 결혼운. 결혼운도 들어와 있죠. 또 이렇게 저처럼 이 길을 가시는 분들 힘든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근데 올해는 문이 열린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. 항상 저도 뭐 다른 선생님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이 뱀띠들 이 사생들 참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. 맨날 뭐 툭하면 삼재 오는 것 같아. 그 정도로 힘들었어. 뭐 벌써 9년이 지나갔나? 벌써 삼재나? 막 그런 분들 있어요. 뭐 저는 조금 이제 좀 틀리지만 그런 분들을 이제는 조금 허리를 피시겠다. 그동안 굽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허리 아파서 겨우 잠깐 피었던 허리 이제는 올해는 좀 길게 쭉 피시고 이러고 가시겠다.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뱀띠분들 화이팅! 뱀띠분들이 머리가 좋아. 정말 좋아요. 근데 그 머리를 좋은 머리를 다 발휘를 못해. 그만큼 힘들게 살아왔고 내가 현실에 많이 급급하고 거기에서 막 허덕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머리 좋은 거를 10분 발휘를 못한 분들이 많아.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올해는 내 안에 있는 거를 많이 꺼내라. 많이 꺼내. 뭐 이거가 됐든 잘될 거든 나쁜 뭐 못된 거든 많이 꺼내놓고 거기서 추리세요. 거기서 추리시다 보면 분명히 나한테 걸리는 게 있어요. 그 길로 가시면 돼요.